자, 우리 이전 시간에 뭐 했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자, pbktf2. 아, 이거 참 저도 저 못외웠어요, 이름을. 자, 저 암호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원래 값 16개를 암호화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하는 저 사용자의 비밀번호 111111을 입력해서 서브밋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 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해야겠죠? 자, 그걸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어디서 인증을 하냐면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 자, auth-log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인증하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그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부분을 우리 일단은 참조로 남겨두고 새로 코딩을 이 부분만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uName, 사용자의 이름이 유저의 유저네임과 같은 사람이 발견되었다면 이 사람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같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우선 hasher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hasher는 password라고 하는 property, 약속되어 있는 property의 값으로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uName이란 값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에러를 확인하고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솔트를 확인하고 해시된 값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로그인 폼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이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우리가 해시로 만들어서 그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값과 같은지 비교하면 되는데 예, 여기에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솔트 값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가 어떤 솔트 값으로 암호화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로그인한 이 비밀번호 정보와 결합해서 해시 값을 만든 다음에 그 값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과 비교하는 순서로 이 작업을 나아갈까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솔트라고 합니다. 저거는 약속이에요. 저기 있는 저 라이브러리가 저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솔트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코드상에서는 바로 익솔트에 해당되는 정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저장되어 있는 솔트 정보를 결합해서 우리가 해시를 만든 값은 이 해시라고 하는 저 값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 값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 값과 어떤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나요?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 값과
솔트 값이 아니 해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다면 그 사용자는 인증된 사용자, 같지 않다면 그 사용자는 인증할 수 없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비교한 결과 실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해셔를 통해서 그 사용자의 정보, 입력된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솔트를 조합해서 어떤 해시 값을 얻어내게 될 것인데, 자, 그때 이 해셔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펑션을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콜백이고, 이렇게 콜백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기 있는 저 함수가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해셔를 실행을 시키면 이 해셔는 얘가 실행되는 즉시 실행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function callback이 호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일단 해셔가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이 포문이 뱅글뱅글 돌겠죠.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나면 바로 여기에 있는 response 그 send라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who are you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먼저 송출되고 이 작업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기 있는 요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인데, 그렇게 실행이 되면 이미 이 부분이 실행된 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셔가 실행될 때는 해셔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있는 함수, 저 함수가 저 함수도 실행을 끝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해시 앞에서 함수를 끝내는 명령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return을 저는 앞에다가 써줄게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request에 session의 display name의 값으로 그 사용자의 display name이라고 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 session으로 굽는 것, session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request session save 함수가 세이브 작업이 끝났을 때 이 함수가 호출돼서 우리는 response redirect를 해서 이 사용자를 welcome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해시의 값과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용자에게 누군지를 물어보는 인증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서브밋을 했을 때 who are you가 뜨네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잠깐 촬영을 잠깐 멈춰놓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uname이 아니라 pwd를 줘야 되는데 uname을 줬어요. 아유, 졸음 수업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11111이라고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이때는 웰컴 페이지로 잘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웰컴 페이지에도 오타가 있었네요. 자, 웰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자,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서브밋. 보시는 것처럼 헬로 20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로그인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현재 입력한 정보를 우리가 비교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